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훈시대 혹은 고분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훈시대는 야마토 시대를 아스카 시대와 함께 양분하는 그 전세대로서요. 300년부터 710년까지 이어진 야마토 시대의 앞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훈시대는 기존에 있었던 그 3세기에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30여 개의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세기에 들어서면서 긴키네의 야마토를 중심으로 통일국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증거는 거대 고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고분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거대 고분이 의미하는 바는 강력한 왕권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네 이장이 무슨 뭐 강력한 고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사진을 보시면 여기 건물들이라든지 도로 운동장이 보이는데 이 고분이 이만합니다. 굉장히 크죠. 그만큼 굉장히 큰 왕권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지역을 일본에서는 야마토 지역이라고 하고요.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마토 시대에 이 고분 시대에 그 강력했던 왕들이 일본의 역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백제로부터 한자를 전래받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인 송서와 양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송과 양은 그 과거의 남북조 시대 때 송, 제, 양, 진으로 이어지는 남쪽 왕조의 송나라와 양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광윤이 세운 그 송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이 역사서에는 어떤 일본의 왕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찬, 진, 제, 흥, 무라고는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 역사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외오왕, 독수리 오영제가 아니라 이 외오왕이라는 이 다섯 왕이 천왕가의 인물들과 동일 인물이냐는 것이죠. 자, 다수설은 동일 인물이다. 이것이 다수설이고요. 소수설은 아니다. 이 외오왕과 천왕들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이고 별개의 권력자들이다. 이것이 소수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유물, 칼과 같은 유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아냈는데요. 이 제, 흥, 무가 19대 인교천왕, 20대 앙코천왕, 21 유라쿠천왕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천왕의 가계도인데요. 자, 19 인교, 앙코, 유라쿠가 여기 있죠. 자, 15대로 가면 오진천왕이 있습니다. 오진천왕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자신들이 신라를 정벌했다고 주장하는 신공황후가 오진천왕의 어머니잖아요. 초대천왕은 진무라 그랬죠. 하지만 이 사람은 설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고 한 요 밑으로 여기까지는 실체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자, 요 게이코 천왕 정도에 가서부터는 이때부터는 진짜 실천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 그 견해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견해가 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이 고분 시대에 일본의 왕들이 중국과의 교류를 하면서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좀 약간은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외왕찬이 죽고 지인이 계승하였는데 자신을 외, 백제, 신라, 임나, 진한, 모한, 육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이라고 자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외왕 제가 외,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육국, 제군사에 임명이 됐다는 겁니다. 흥이 죽고 무가 뒤를 이었는데 왜 백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칠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 외국왕이라고 자칭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자,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무가 왜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육국 제군사 안동 대장군에 제수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왜 왕들이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서에서 일본 역사서가 아닌 중국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인들은
봐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중국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했고 너희는 우리보다 아래잖아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다른 역사 채널에서는 아마 설명을 안 해줄 거예요. 자, 고대사를 보는 관점이 우리는 이것과 같습니다. 자, 스승님이 한국이고요. 일본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일방적으로 가르쳐준다고 보는 게 우리의 역사 관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일본의 역사 관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범생이고요. 일본은 일진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너희들이 잘하는 거 알겠는데 힘은 우리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문화와 기술을 전파해 준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힘이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를 점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일본의 관점입니다. 아, 씨발, 어디서 모기가 이렇게 앵앵거리노? 자,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의 관점은 과연 오늘날 일본 역사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본인들의 인식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왼쪽에 이 인물은 제가 아주 싫어하는 인물인데 바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으로 출병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공황후의 어떤 그 신국을 다시 한번 이룩하겠다라는 말을 하며 조선으로 출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의 그림은 언제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한일 합방의 문서가 작성되고 있는데 하늘에서 신공황후가 그것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이 경술국치 시절에도 그렇고 일본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과거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를 점령하고 다스렸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일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은혜가 깊은 나라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자신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를 자신들이 점령하고 통치를 했으며 그 힘으로 백제와 신라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라고 자신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의 한국과 일본은 고대사를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상반돼요. 자, 보시면 백제가 전성기였던 4세기죠. 그리고 고려의 전성기였던 5세기, 신라의 전성기였던 6세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일본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갔다 그랬죠. 따라서 이 일본인들의 조상 기원은 한반도 남부에 있고요. 따라서 일본은 이 한반도 남부가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고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이 일본인들은 한반도 남부에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와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넘어온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도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것이 오늘날 학계에서 많은 이제 그 신빙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백제는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때가 300년 중반이에요. 300년 중반이고 고려는 391년에 광개토 대왕님께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300년대 중반에는 이 백제를 중심으로 이 한반도 남부와 일본의 어떤 그 연합하는 그 힘의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즉 백제가 리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등장하면서 광개토 대왕은 고국 원왕의 복수를 갖기 위해서 백제를 철저하게 때려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손을 잡게 되고요.
가야와 백제와 왜는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대항해보지만 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막강한 군사력에 밟혀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왜로부터 어떤 발상의 그 전환을 가져오게 되냐면요. 한반도와 친하게 지냈는데 이 위에서 내려온 이 고구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는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강하던 백제가 요렇게 깎여 내려가서 밟혀버렸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야 역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연맹 단계에 머물고 있고요. 신라 역시 고려에 어떤 복속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이 다 쪼그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리더가 돼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감이 중국에게 사신을 보낼 때 내가 저 신라, 백제, 가라 그리고 과거에 사라졌던 그 마한과 진한 이런 나라들 다 내가 대표한다. 내가 짱이고 쟤들 다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한편 백제와 가야, 신라 입장에서는 지금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내기는 것도 급급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왈부왈부할 경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일본의 어떤 이런 자신감은 어느 정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볼 때도 이 한반도 남부가 쪼그라들어서 이게 다시 쪼개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크나큰 일본 열도를 제어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왜가 설쳐되게 되고 중국에게도 우리가 쟤들 다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내가 요 일대는 내가 장악했어. 그런데 요 위에서 고려라는 애가 내려오는데 얘 굉장히 나쁜 애야. 이렇게 왜가 설치고 다니게 만드는 그런 어떤 배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열되어 싸우고 있을 때 힘이 분산되었을 때 하나의 힘으로 응축되었던 일본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 뭐 역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반대로 중국이 분열될 때 우리 고구려가 힘을 내서 밖으로 나가는 것, 백제가 대륙 그 요서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 다 중국이 쪼개졌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듯 우리끼리 힘이 분열돼서 대립하고 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넘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이것을 뭐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막 그 펄쩍 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일본이 백제와 신라는 건드리지 않고 이 가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제와 일본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싸운 기록도 거의 잘 없어요. 그리고 신라는 혁거세께서 이 나라를 창업한 이래로 계속해서 싸우고 화해하고를 일본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서 그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에 남아 있었던 이 가야는 일본의 영향력을 받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다는 것이죠. 이 가야는 백제에게도 영향받고요. 신라에게도 영향을 받게 되고 훗날 남하하는 고구려의 영향에게도 많이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일본 역시 여기 가서 자기들도 어떤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되고 나중에는 일본이 지나치게 자신들을 미화해서 이 임나 일본부라는 이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200년간 다스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임나 일본부라는 그런 역사 왜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이 한반도 남부가 서로 각축전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야마토 정권으로 큰 힘을 키운 일본이 넘어와서 무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은 고구려의 남하로 인해서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그 틈을 틈탔다는 것이죠.